김재입니다. 이거 뭐 적어줬는데 이거는 적는 거 말고 그 저희 뭐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고목산에다가 미술 시간에 판화한 기억. 그 다음에 80년대 한참 그 미술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운동 차원에서 그 목판화들 그때 접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물론 제가 이제 뭐 90년대에서부터 영화판으로 옮겨서 또 그렇게 했지만은 목판화를 접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쨌든 그 국내 최대의 전시장이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술의 전당에 한글한 미술관, 디자인 미술관, 서예박물관, 그래서 많은 그 소위 흔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뭐 인상파, 뭐 마네, 모네, 뭐 클림트, 뭐 이제 그런 것들 방학 때 되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모습이 제가 즐겨 다녔던 인사동의 조그만 그런 이제 갤러리들, 화랑들의 모습과 다른 이제 예술의 전당의 모습이었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미술인들, 또 여기 서예박물관은 서예인들이 예술의 전당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상,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대관이 뭐 경쟁률이 엄청 높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한테 부탁 청탁도 오고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아 그만큼 그 예술의 전당의 미술 전시장이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많은 시민들 대중들한테 미술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또 대학로의 아르코 미술관 그게 이제 공공미술 전시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랬을 때 예술의 전당은 또 다른 색깔 또 다른 관객층들 그런 걸 느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니까 미술은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어떻든 국가대표 공공극장, 공공문화예술의 가게로서 그 미술이면 미술, 또 오페라면 오페라, 클래식 이렇게 다양하게 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술의 전당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 또 예술계 대다수 사람들은 강남 부자들의 전당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에 가는 서울시기 공공극장이라면은 예술의 전당은 국가대표 공공 복합문화공간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미술 부분에 이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그 판화, 목판화가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이미 통일신라는 한 700년대쯤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란이경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이게 이제 우리의 위대한 목판화의 역사적 유산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어느 세월에 판화는 이제 잊혀져가고 접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공공 기관으로서 또 미술계의 이런 판화 운동이 오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뭐 흥행성은 뭐 지금 저기 피카소전 대박이 터졌던데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또 소외 장르 내지는 우리한테 필요한 장르를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또 우리 작가분들한테 선보이게 하는 것이 공공 극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초청 전시회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속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판화의
매진해 오신 작가분들한테도 소중한 전시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우리의 이 위대한 유산, 천년 역사의 이 목판화에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예술예술단 대표로서의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번 전시 공동주최 측이나 참여 작가 중 대표 작가이신 한국판문화연구소 김중원 작가님의 인사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소수 소위가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잠시 예, 다니는 부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소수 컬렉터들에 의해서 연명하는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목판하는 사람 중에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이른바 길거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벽에 붙이고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분들이 현재 목판화의 생태계를 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저희 목판문화연구소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목판대학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목판화전을 열은 적이 있고 이번이 이제 현대목판화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까지 판화계에 보면 이른바 이제 그 아트페어 방식의 판화를 그 일반 미술품의 호객 전이물 정도 뭐 이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른바 호객용 전방 좌판판 같은 전시 아니면 여전히 판화를 뭐 교육한답시고 교육년 전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른바 국공립 미술관에서도 좀 아쉽지만 제대로 우리나라 판화를 연구 발표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쩌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점에서 한국 현재의 법판화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신다면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하나의 예시는 되지 않을까 그런 감이 이제 소망으로 전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전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보기 좋게 꾸며주신 김진아 기획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더 자세한 건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번 전시 감독이신 김진아 선생님께서 전시 기획 체제와 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자면 근대기부터 대항기부터 2000년대까지 출판미술을 조명한 연구라고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현대목판화의 등장부터 2006년도까지의 작가들을 끼워서 2006년에 목임천강지국이라는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으로 80년대 목판화만 묶어서 전시를 또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2000년대 현재 등장을 이제 전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기획에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고맙고 또 목판화로 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작가들은 뭐 100명이 넘죠. 근데 이번 전시에는 18명만 이제 추렸습니다. 1, 2, 3부로 해서 각 학파마다 6명씩을
브랜드, 국토, 휴먼, 사람, 라이프, 그러죠? 이렇게 은밀하게 이 세 가지는 경향성이나 조형적 특성이 좀 다르죠. 소재가 풍경과 사람과 어떤 관여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 1, 2, 3부가 합쳐지면 결국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1부에서 국토에서 6명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국토라고 하는 풍경, 내지는 산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2부로 넘어가는 그 맥락의 홍소능 작가는 사람과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맥락이 연결되고, 그 다음 2부에는 사람을 이제 잡아가다가 3부에 있는 윤여걸이라는 작가나 유대수란 작가는 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생명에서. 그래서 전체로 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지만 뭐 코로나 같은 경우 등장으로 소위 글로벌이라는 그 세계적인 이제 문화환경이 상당히 어떤 그 새로운 이제 사유의 지점을 맞닥뜨렸는데, 그 기회에 뭐 우리가 문호를 닫자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됐던 우리 현재 현실과 우리를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반성해보고 성찰해보자 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 현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작가 18분이 선정됐고요. 또 그 중에서도 대작이라든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배들이 좀 있는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고요.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질도 현재 한국현대 목판화를 대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참조할 지점은 목판화만 한 작가들뿐 아니라 강경구, 유근택 같은 작가들은 회화를 주로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또 목판화도 작업을 해봤는데 목판화가 가질 수 있는 회화성의 문제, 그래서 이 회화 쪽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회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현대 목판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과 앞으로 좀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작가들 18분으로 선정하게 됩니다.